안녕하십니까? 저는 한때 승무원을 꿈꾸던 열정 승준생이었습니다. 와, 승준생. 안녕하십니까? 다음 분 들어오세요. 아, 너무 긴장되죠, 면접 볼 때. 화이팅! 그리고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녔죠. 어, 왔다. 결과? 결과요? 아, 그럼요. 하지만 승무원 취업의 길은 쉽지 않았어요. 아, 쉽지 않죠. 아나운서 준비할 때 생각나네요. 야, 나 또 떨어졌어.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냐? 어디야? 나와. 술이나 마시자. 한잔 해야죠. 술로 스트레스를 푸시는구나. 어, 취하셨어. 예, 만취셔요. 어, 취하셨어요. 또 사오셨네, 뭐를. 내 주제에 무슨 승무원이냐. 맞아, 이게 떨어지면 자격지심이 생겨요, 네. 이렇게. 자존감도 떨어지고.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점점 지쳐만 가던 저는 아이고. 술과 안주로 스트레스를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풀기 시작했어요. 다들 아시겠지만 저 때부터는 이제 무한입니다, 무한. 네, 배부른 예. 감각을 잃어버려요. 예. 아,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몇 년 뒤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. 어, 그래도 결혼하셨다. 오! 오! 신혼인가 봐. 오, 오 뭐야, 모닝키스. 어, 달달하다. 어? 아이고. 아까 많이... 그분 맞아요? 하지만 저의 모습은 꾸준히 먹어온 덕분에 날씬한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. 잘 다녀와. 제 몸무게는 이미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.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대요. 진짜로? 뚱뚱해도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그때. 그래, 저기 허리는 갑자기 와. 한순간이에요.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.